아유, 모르겠어요. 병원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형코 빠져 있는 거 보면 나도 마음 안 좋고, 그 와중에 송다이는 겁나 보고 싶고. 어떡해. 팀플 과제 때문에 내가 갈 수도 없고. 팀플? 그건 또 누구랑 가는데? 예진이, 은서, 그리고 준호요. 나까지 4명. 내가 모르는 멤버네. 그 지원 씨랑은 같이 안 하나? 응, 이번엔 아니에요. 랜덤으로 팀이 짜져서. 잘 됐네. 은근 거슬리던데 그 자식. 누구? 지원이? 왜 자꾸 그래요? 얼마나 괜찮은 앤데. 아니 나는 안 괜찮다고. 뭔가 느낌이 쎄하다니까? 나 나름 센스티브한 사람이에요. 알았으니까 얼른 진료나 잘해요. 형부 잘 위로하고. 알았어요. 이따 전화할게요. 열공 다시기. 응. 열공. 은근 귀여워, 윤재사. 누나. 지원아. 어디 있다 와? 과로? 네. 아, 참. 그 우리 아동학 팀프라는 거, 그 준호랑 바꿨어요. 제가 누나 팀이에요. 그래? 주제가 어렵다고 걱정하더니 바꿨나 보네. 할수 없지 뭐. 그럼 내가 조사한 자료도 너한테 공유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 하지? 뭐 빈강의실 가서 하죠 뭐. 딴 애들 가기 전에 빨리 가요. 그래. 가자. 빨리. 야, 알았어. 누나가 너무 열심히 하길래. 누나, 이게 재밌어요? 응, 너무너무. 이런 과제도 재밌고, 수업도 쪽지 시험도 다 재밌어. 이거 봐라.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불안은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무력감에서 피어난다. 응. 너무 공감되지 않니? 어떤 점이? 누난 직장을 다녔었잖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소속감. 이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매일 울면서 버텨가면서 해봤거든. 그래서 난 지금이 너무 재밌고 좋아. 적어도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잖아. 또 내가 하는 만큼 결과도 나올 거고. 나 너무 윤리 교과서 같았나? 아니요, 멋지십니다. 그냥 그렇게 찌질할 때가 있었다, 뭐그 얘기야.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서영이 담임 선생님인데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야, 장난해? 세게 안 해? 시점처럼. 예! 야, 잠깐만. 잠시 쉬어봐. 쉬었다. 서영이 아파서 조퇴했다고 담임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돼. 혹시 당신한테 가 있어? 응? 서영아! 뭐야? 여긴 왜 왔어? 왜 여긴 임마? 너 찾으러 왔지. 아빠가 이 동네 게임방을 얼마나 뒤집는지 알아? 학교는 왜 조퇴한 건데? 너 진짜 아파? 뭐만 몰라? 내가 아파서 조퇴했겠어? 서영아, 너 진짜 왜 그래? 엄마 아빠한테 화나서 그런 거야? 그래?
내 마음이야 다 귀찮아. 서영아. 아 뭐?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맘대로 하잖아.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그럼 임마. 그게 말이 되니? 너 진짜 너 이렇게 막 나갈래 송서영? 아 몰라. 아빠도 관심 꺼 그냥. 찾아오지도 말랠 땐 언제고. 저 사장님 저 자리 계산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서영아. 가게 시작하시려고? 아이, 아가씨는 무슨. 저도 애 엄마예요. 온라인몰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데 여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옷들이. 어? 앞으로 자주 봐요, 선생님? 네. 어, 오빠. 나 지금 바쁜데 왜? 채, 이것 좀 마셔가면서 먹어. 응. 너 점심도 안 먹었지? 원래 조태는 급식은 먹은 다음에 하는 거야, 바보야. 잔머리 잘 쓰는 애가 왜 그런 걸로 줬대?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 경험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데? 반항? 탈선? 몰라. 그냥 막 화가 나고.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했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했던 것만큼. 그래. 나도 널 이해한다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알겠다. 무슨 마음인지. 고모. 어른들은 대체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러고, 아빠는 왜 그러고, 고모는 왜 그러고, 나이 고모는 또 왜 그래? 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애들까지 막 낳아놓고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막 이혼해? 진짜 부끄러운데, 성영아. 어른들한텐 또 니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잔뜩 있단다. 우리도 이혼할 걸 미리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닌 거지. 너무 슬퍼. 자꾸 슬퍼. 계속 슬퍼.